지난 한해 동안 LA를 방문했던 관광객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LA를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2,700만 명. 2010년보다 4.2% 증가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쓰고 간 돈도 무려 152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 관광객도 590만 명이나 LA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LA를 찾은 중국 관광객들은 3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모두 24만 명이 LA를 방문해 캐나다를 제외한 외국 관광객 7위를 기록했습니다. Because of visa waiver, more and more people from Korea are interested in coming to the United States. Korean Air opted to use an Airbus 380 to LA. LA 관광청은 관광 명소를 재단장하고 여행 컨퍼런스와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해 방문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